처음처럼. 그럼 처음처럼. 오케이 처음처럼. 자 오늘 하루 고고씽 처음처럼. 아침부터 자다가 부릅니다. 버스 안에서 아침을 이렇게 신나게 노래 한 곡을 딱 들으면서 가는 게 아침에 활력에 도움이 돼요. 세일즈맨은 언제나 파이팅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이상. 저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처음처럼 항상 이렇게 멘트를 날려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티셔츠를 입고 다니죠. 저는 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좀씩 알아가는 단계죠. 한번 더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처음처럼. 아침부터 트래픽이 어마어마하네요. 차들이 아예 조금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외근 나가기 전까지 안녕. 판촉물들 정리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좋아하시는 잘 팔아주시는 분들 드시는 겁니다. 자, 가디나부터 시작. 자, 여기는 LA 근교에 있는 가디나예요. 가디나.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의 외곽도시 정도 되는 거죠. LA의 외곽도시니까. 이쪽에서 지금 영업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 카다로그 같이 회사 다니는, 저는 이제 송선배님이라 부르는데, 저희 회사 송과장님이 직접 본사에 가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이걸 외국인분들한테 설명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가지고 챙기고, 그 다음에 저희 판촉물 청소할 때 깨끗하게 쓰시라고 제가 요거까지 해서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가 봅시다. 자, 이렇게 니꺼라고 돼 있죠. 니꺼 브랜들리 마켓 비어 안 써 있죠. 갑니다. 자, 첫 번째 니커 보기 좋게 까였습니다. 원래부터 소주를 되게 싫어하시는 사장님이라서 안 팔린다고 하시네요. 판촉물도 안 받으신다는 거 뭐 그게까지 하실 거 있냐고. 그냥 드리고만 나왔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시니까 좀 마음이 무너지지만 극복 해야죠. 세일즈맨은 성실하게 끈기 있게 도전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와가지고 하면 되니까. 자, 옆으로 이제 갑니다. 갑니다. 자, 여기는 니커입니다. 니커. 니커인데 여기서 세일즈를 할 생각입니다.
Alright. Alright, delivery. You say 처음처럼. 처음처럼. Okay, 처음처럼. Thank you. Thank you. Uh-huh. 오늘도 하나 new account 했습니다. 아, 아무 기대 없이 들어갔는데 제품 설명을 다 하는데 갑자기 오더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하다가 몇 박스나 받았어. 몇 박스나 싸게 하나 받았고 소주, 피치 소주, 그 다음에 맥주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 수복, 정종 수복인데 청하보다는 수복이 더 잘 팔려요. 여기서는 큰 걸 선호하나 봐. 큰 걸, 사이즈가 작은 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어카운트 뚫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아, 아까는 오늘 멘붕이 와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야, 이제 기분 좋아지고 있어. 하나 뚫어가지고. 자, 이제 가든 글러브로. 근데 오늘 날씨가, 이게 원래 이런 날씨가 잘 없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날씨는, 이제는 흔하다, 이제는 흔해. 비가 오기로 돼 있어가지고, 흔하다, 흔해. 조금 날씨 감상하고 갈까요? 여러분, LA의 흐린 날씨는 처음이시죠? 비가 올까 말까 하는 LA의 흐린 날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마법 판촉물 화폐, 오늘 이거를 업소분들한테 새로 왔다고 하면서 다 돌릴 예정입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마 좋아하실 것 같고, 지금 LA는 안쪽에서 다이닝 식사를 못하거든요. 바깥에서 먹어야 되니까 요거 드리면서 처음처럼 좀 홍보 좀 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미아비스시입니다. 미아비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처음처럼입니다. 형님 이거 괜찮아요? 카메라? 처음처럼. 네, 여기 형님 이거 핫팩인데 이거 나중에 이게 흔들어서 쓰면 포켓에 넣으면 엄청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챙겨왔어요. 이거 형님하고 문화 주려고 세 개씩 하시라고 하고 왔습니다. 땡큐. 땡큐. 처음처럼. 미아비스시, 미아비스시. 나중에 처음처럼 가지 나온 미아비스시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뵙겠습니다. 네. 네. 야, 나 또 뚫었어. 보이시나? 개들이 거 하나 더 마스. 하나 더 뚫었어요. 나 하나 더 했어. 두 개, 오늘 두 개. 세 개 가자! 두 개 뚫었습니다, 오늘. 야, 깜짝 놀랐어. 엄청 기뻐요. 한국 사장님 설득 끝에, 여기는 한국 사장님이거든요. 제가 한 지금 네 번? 다섯 번? 도전해가지고 한 박스 처음처럼 오리지널 가이가릿 했습니다. 오늘 하나 더 될래나? 오늘 좋다. 어제도 두 개, 오늘도 두 개. 그러면 오늘은 여기를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다 이렇게 됐어. 바람에 날려서, 요즘에 바람 날려서 다 이렇게 돼요. 저쪽은
이제 오늘 일과가 끝났습니다. 아, 밖에 많이 어두워졌죠? 이렇게 어두워질 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술을 판매하다 보니까 저녁에 여는 가게가 좀 많아서 뭐 저의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첨첨 맨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A 야경, LA 네온사인 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가시죠. 지금 시간 7시 30분. 여기 너무 맛있어요. 신이가 바베큐 따봉. 따봉. 따라줘, 따라줘. 네. 형은 운전해야 되니까. 세일즈맨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세일즈맨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실하게 끊임없이 도전한다.